추자현 우효광 직업과 인기 정도. 추자현 우효광이 연일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추자현 우효광은 한중 커플로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상이몽 시즌2를 통하여 두 사람의 생활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자현 중국 활동과 우효광 직업과 인기 정도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추자현 중국 진출 인기. 추자현은 2002년 작품 명랑소녀 성공기가 대만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장나라 역시 명랑소녀 성공기에서 주연을 맡으며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요. 추자현은 이를 발판으로 한국과 대만 합작 드라마 사랑의 향기에 캐스팅되었고 2005년 중국에서 대기 영웅전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진출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험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인기를 얻어 초청받아 중국 드라마를 찍은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신인으로 캐스팅되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중국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추자현은 중국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을 했고 무엇이든 배우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어 공부에도 매진했는데요. 철판 깔고 그냥 막 이야기했다. Are you listening? 그 용감함이 지금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역시 외국어는 철판을 깔고 자신감 있게 막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Yeah. 추자현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2011년 회가적 유혹이라는 작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주인공이었던 추자현 역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회가적 유혹은 한국 드라마 아내의 유혹 리메이크판으로 중국판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요. 회가적 유혹은 중국에서 역대 톱5 안에 드는 높은 시청률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시청률이 무려 5%가 넘었다고 하지요. 이를 발판으로 추자현의 출연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고 현재 추자현 출연료는 회당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왜 중국으로 진출하는지 이런 출연료만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추자현 남편 우효광 직업과 인기. 추자현은 중국에서 활동을 오래 하면서 중국 배우와 스캔들이 나기도 합니다. 추자현 남자친구가 무협작가 출신 연예기획자 두고이다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고이는 추자현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데 역할을 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추자현 소속사는 두구이는 추자현의 남자친구가 아니다. 시사회 현장에서 제작자들과 배우들 사이에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 앞으로 좋은 인연이 생기면 공개하겠다.
청취자여는 2014년 11월 인터뷰를 통하여 남자친구는 없다. 내가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오해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라고 권한다. 또한 중국에서 활동한 이후 기자들이 매번 중국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다. 이런 중국 언론의 바람 때문이었는지 추자현은 우효광이라는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다 보니 중국 남자와 많이 호흡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의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자현 우효광은 2012년 중국 드라마 마라여친의 행복한 시절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9월 연인 사이임을 밝혔는데요. 우효광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인물이지요. 우효광 나이는 1981년생으로 추자현보다 2살 연하이며 과거 수영과 카누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중국 수영 청년 선수권 대회와 카약 선수권 대회에서 수차례 금메달을 따기도 했지요.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고 남성미가 넘치는 인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요. 우효광은 드라마 얼쑤, 만찬지성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주연 배우였던 본인 역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대만 유명 가수들의 앨범 수록곡과 각종 영화 OST를 작곡한 작곡가로 유명하며 가수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요. 우효광 재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내에 인기가 높고 중국 출연료 역시 엄청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우효광이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를 알 수 있듯이 우효광은 중국에도 많은 부동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용산구 함남동의 발라를 63억 원에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추자연과 우효광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보기에 너무 좋은데요. 서로를 만나고 더욱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 그저 그런 배우였던 추자연이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우효광이라는 배우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는 불과 몇 년 전에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자현이 그만큼 열심히 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추자현 우효광이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